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서빙 커스텀 수제 기타인데요.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측판하고 백판은 프레임 메이플로 만들었습니다. 측판하고 백판은 이렇게 프레임 메이플로 네. 엄청난 그 결이 있는 이런 결이 요즘에는 이제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측판도 이런 결이 있습니다. 네, 픽업은 여기 딱 꽂는 거고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쭉 설명을 드릴게요. 바디 쉐입은 이제 보시다시피 GA 바디이고요. 그리고 상판은 이런 이제 그 베어클루스 플러스라고 해서 되게 고급 스프러스입니다. 베어클루 곰 발바닥으로 이렇게 활킨 자국같이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이 카메라상에는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베어클루 스프러스를 이러니까 좀 보이네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어클루 스프러스가 그래서 되게 고급 상판을 썼다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로젯이라고 하는데 로젯은 이제 파덕하고 퍼플아트군요. 퍼플아트하고 아발론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네, 픽업은 제가 에럴백스 앤썸 픽업을 장착했고요. 픽업 중에 이제 최고의 픽업이라고 하는 픽업이죠. 이쪽은 마이크 볼륨, 이쪽은 피에조 볼륨.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또 건전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페이즈는 이제 극전환시키는 건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네, 서빙 커스텀이라고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판은 에보니 지판이고요. 43mm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급 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루트는 이제 기타의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벌루트를 만들었고, 머드비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 부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지판은 헤드플레이트는 꽃을 넣어놨고 헤드머신은 금장색 윌킨슨 헤드머신을 달았습니다. 넥 바인딩도 메이플로 이렇게 이쁘게 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5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메이플, 마호가니에서 5피스로 네크의 내구성을 5개의 피스로 접합해서 만든 기타 넥입니다. 이제 넥 조인트를 우리가 여기 스카프 조인트를 많이 하는데, 고급 기타는 이렇게 이제 뭐 스카프 조인트는 안 하고요. 거의 통넥을 씁니다. 이것도 이제 통넥을 사용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6개의 브릿지 핀 에보니로 했고, 이 브릿지도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본세드를 사용했고, 네, GA 바디. 일단은 제가 인토네이션을 다 봤고요. 그래서 소리가 인토네이션을 잡은 걸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이제 피터슨 튜너라고 해가지고 일반 튜닝기에 한 100배 정도 더 정확한 튜닝기에요. 이 기계를 통해서 인토네이션을 이제 좀 잡았다는 거죠.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해서. 개방은 E하고 C플랫 E하고 저렇게 멈춰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위쪽으로 가더라도 음정이 맞다는 거거든요. 개방에 라를 쳐볼게요. 멈춰있죠? 예, 저렇게 멈춰있으면 됩니다. 레, 개방현 레, 저렇게 멈춰있으면 됩니다. 예, 저렇게 멈춰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고급 작업이에요. 서빙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또 특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개방형 미라레솔 시미하고 12플랫의 미라레솔 시미 같으면 됩니다. 개방형 미라레솔 시미하고 12플랫 이러면 이제 같은 아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잡았을 때 똑같다는 거죠. 줄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고요. 아까 넥 두께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43mm에다가 스케일은 650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좀 650에 가까우면 더 피치가 정확합니다. 줄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로 교체했고 픽업을 장착했으니까요. 뭐 픽업 사운드 제가 밸런스도 잡았고요. 어디에서 쳐도 버징이 안 나게끔. 픽업 밸런스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좋죠? 뒤에서 연주해도 손이 아프지 않게 세팅해 놨습니다. 거의 2mm 정도로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정말 여기에서도 하나도 안 아파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면. 평생 에이스 보장해 드리고요. 전국 택배 가능하고 서빙 수제 기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주급한 프레임 메이플 고급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